6조 단경 52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어떤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화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하고,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화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화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위에 있는 세계로 변화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아래에 있는 세계로 변화합니다.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갑니다만, 한 생각을 돌이켜서 선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일러 자성화심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일러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까요? 이 화신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신불, 이제 삼신불을 얘기를 하니까 법신, 화신, 보신 해가지고 무엇을 일러 천백억 화신, 천백억이라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화신불은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온갖 종류가 다 있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그냥 하는 얘기고 별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거든. 이 마음이란 놈이 천백억 개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막 온갖 일들이 다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꼭뭐 천백억 개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온갖 모든 일들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일으켜 놓고는 그게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줄 알고 뭐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지만은, 모든 일은 이 마음에서 다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화신불이라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뭐, 온갖, 뭐, 해를 수없이 많은 온갖 일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꿈을, 뭐, 온갖 종류의 꿈을 다꿀수 있지만 깨고 나면은 다 허망해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꾸느냐, 뭐, 행복한 꿈을 꾸냐, 불행한 꿈을 꾸느냐, 뭐, 어디 뭐, 착한 꿈을 꾸느냐, 뭐, 악한 꿈을 꾸느냐, 뭐, 별의별 우리가 그런 그 분별을 할수 있겠지만은, 꿈이 뭐, 좋았다, 나빴다, 뭐, 흉했다, 길했다, 뭐,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건 망상이거든요. 깨고 나면은 전부 헛소리일 뿐이고,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망상을 볼 필요는 없고, 진실만 보면 돼, 진실만. 진실 하나에만 통하면 되는 거라. 망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에만 통하면 돼. 그걸 이제 비유를,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단지 불만, 밝은 불만 켜면 된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공부는 이 실상 진실은 요 하나뿐이거든. 요거만 밝히면 돼. 이것만 밝아지고 여기만 통하고 이것만 분명해지면 되지. 그 온갖 이런 그 허망한 꿈을 깨는데 하나씩 꿈속에 나타나는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깹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딱 뜨면은 꿈속에 꿈을 한 시간을 꾸든 뭐열 시간을 꾸든 백 시간을 꾸든 한순간에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동안의 무명망상도 한번 깨달으면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라고요. 하나뿐. 여기만 통하면 돼.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실상에만 통하면 됩니다. 진실만 한번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천년만년 된 어둠도 한순간 빛이 켜지면은 그 어둠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뭐 저는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전부가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래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염이 심하게 돼 있죠. 아, 내 마음속엔 진짜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뚝 제대로만 여기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일 하나라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 되고 다른 거는 그 여기 있잖아. 무엇을 일러 천백업 화신이라고 할까요? 해놓고는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런 망상, 그런 꿈에 이제 오염되지 않는다면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저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원래부터 이제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거는 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이게 진실한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거고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 이 속에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나 욕망이나 뭐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다 드러날 수도 이제는 뭐 우리가 꿈을 꾸다가 꿈을 깼는데 꿈을 깬 이후에 꾸는 꿈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죠. 그건. 그럼 더 이상은 이제 뭐 그 눈앞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이제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건데 하여튼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거라고 진실은 이 일 하나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 한번 밝아져야 된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만 밝아지면은 그동안 뭐 자기 마음 속에 무슨 뭐 악마가 들어앉아 있는지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만 딱 밝아지면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뭐가 없습니다. 다 헛된 이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본능이다, 뭐 본성이다 해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게 오래된 망상이고 집착이에요.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밝지 못하니까 진실이 밝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어둠에 휩쓸려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일러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까요? 법신은 앞에도 나왔다시피 청정 법신이거든. 아무 뭐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근데 이놈이 이제 법신이 화신으로 또는 보신으로 삼신이 일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화신일 때는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고. 이게 온갖 일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이 되고, 말하자면 뭐지.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면 법신은 공인데 색수상 행식이라는 화신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이건 하여튼 이걸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 이게 한번 분명해져 봐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납득이 되고 하여튼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알수 없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뭐 자기가 실감을 못 하는 이게 이 법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거나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직접 실감 안 해도 들어서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오로지 직접 이렇게 실감하는 것 위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진실이구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실감이 되면은 그 나머지 온갖 일들은 다 허망한 일이에요. 아무 이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죠. 어떤 진실은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아주 아주 너무 뭐 명백하고 분명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만 딱 이것만 밝아지면은 그 나머지는 뭐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망상은 여기서 다 마치 지금 비유를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영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영화관에 있는 불을 다 스위치를 딱 올려가 불을 다 켜져 버리면은 그 밝게 느껴지는 영화가 희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 이렇게 딱 밝아지면은 나머지 모든 망상은 그만 희미해져 버리고 그거는 막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 이일 하나, 이일 하나가 진실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한 순간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이 말은 분별한다면은 망상을 따라간다면은 이 말입니다. 꿈속으로 빠져든다면은 이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화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하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화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일은 일이 바로 지옥이고, 선한 일이 천당이고. 독하고 해로운 건 이제 용은 모르겠고 뱀 이제 독사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뱀으로 변화하고 자비를 생각하면은 보살로 변화하고 보살은 뭐 자비가 또 이제 그 뜻이 그 특징이니까 지혜를 생각하면은 위 세계로 변화하고 리성을 생각하면 아래 세계. 요거는 삼계를 얘기합니다. 삼계. 삼계에서 삼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위세계는 이제 삼계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것도 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얘긴데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삼계 우리가 불교를 중생의 세계를 삼계라 그럽니다. 삼계 우리가 보통 세계 하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새는 시간, 개는 공간,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말이고, 삼계란 것은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 삼계를 할 때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는 이 육체가 지배하는 세계, 무색계는 의식이 지배하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일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잖아. 욕망에 이끌려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일반 범부 중생들은 다 욕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색계는 욕망을 벗어난 사람인데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뭐 좌선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뭐든 수행을 해가지고 욕망은 이제 이길 만한 그런 그 힘을 얻었는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육체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
그게 새끼라고 그래요, 새끼. 그 다음에 이제 무새끼는 이제 육체의 구속에서도 이제 벗어날 힘이 생겼는데 의식의 구속은 못 벗어난 세계, 그 무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행의 높이가 다른 거지. 그런 얘기예요. 지혜는 위에 상계 무색계나 이런 데 있고 어리석음은 욕계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것이다. 말을 막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뭐 보면 그렇듯하게 다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욕망을 극복하기도 어렵고 육체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또 더구나 자기 의식이라는 이걸 극복하기도 어렵죠.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 이제 중생은 다 거기에 매여 산다. 이제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딱 개합이 돼서 통하게 되면은 뭐 욕망이나 육체나 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살지는 않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완전 전적으로 얽매여서 살지는 않고 이제 구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그러니까 이 자성은 우리 이제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아무 일이 없는 본래 우리 근본 이 마음인데 이게 뭐 변화를 하면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단 말이야.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변화하는 모습만 따라간다. 그게 바로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전혀 다 뜻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을 경계에 끄달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악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런 자기 마음에 매여 살지 않고 대자유를 얻은 게 이게 선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성과하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자성, 이 마음이 변화를 해서 온갖 이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따라간다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막 그게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고 따라가 버리잖아. 욕망이라든지 뭐. 그게 이제 악이란 말이야, 악, 그게.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그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갖추면 그게 이제 선인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뭐 불교는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해탈한다는 게 좀 말이 좀 우습지만은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것도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제 어차피 뭐 말은 그 말로 하려면 그 이제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또 마음은 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니까 벗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뭐 설명으로 이해할 건 없고 문제는 바로 지금 요거 하나다. 이걸 뭐 딱 막 복잡하게 알고 또 요게 바로 도고. 보리고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본래 자성이다. 마음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거다. 요거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하나. 요거 하나만 딱 여기만 통하면 돼요. 여기만 통하면 이런 말들은 다 말 안 해도 다 저절로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에요. 설명을 안 해도 스스로가 여기 이게만 이것만 딱 봐가지고 여기 딱 통해서 이게 명확해지면은 뭐 자기가 다 경험하는 얘기를 얘기해 놓은 거니까 뭐 저절로 보면 다 저절로 알 수 있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 하나. 이것이 분명하고 이게 확실해져야 돼. 문제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냥 항상 있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딱 들어맞고 이게 딱 분명해져야 돼요.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을 간다. 끄달이 댕긴다. 한 생각을 돌이켜서 선해지면, 이 말은 그 꿈에서 탁 깨어나면은, 그러면은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일러 자승화신불이라고 한다. 이제 온갖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고만 속질 않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랄까, 자성,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갑자기 악한 일이,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돌려서 선하게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이니 선한 일이니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돌아보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라니까. 요거 하나뿐, 여기만 통하면 돼, 그냥. 그러면 원래 악한 일이 선한 일이 없어요. 그런 게다 그게 망상이에요, 전부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고쳐먹을 거 없습니다. 뭘 고쳐먹어. 꿈을 어떻게 무슨 이런 꿈을 꾸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서 꾸자 해서 딴꿈 꾸면 그건 꿈 아닙니까? 다 꿈이지, 전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법이 분명하면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게.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이고,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 법을 모르고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그렇거든. 뭐 가까운 게 있고 또뭐먼게 있는 것 같고, 뭐 기분 좋은 게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일이 있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좋은 걸뭐 가까이 하고 뭐 싫은 걸 멀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도 그게 전부 꿈일 뿐입니다. 이게 망상일 뿐인 거고. 그게 아니고 진실이 요 하나가 진실이거든. 요 하나가 지금 이한개 진실이 있을 뿐, 요 하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라고. 이게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요는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뭐라 할게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냥 이일 하나뿐인 거지. 요거만 분명해지면 됩니다. 요것만 통하면 돼, 요것만. 그러니까 뭘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그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말고, 봐봤자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진실에서는 돌아볼 게 없습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안팎이 없어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어요. 그냥 이한개 일일 뿐이라고. 이게 하나 일. 그러니까 여만 통하면 돼요. 여만 아무것도 상관할 게 없어요. 여기만 통하면 돼. 요것만 분명해지면 된다고. 요것만 분명해지면 됩니다. 꿈을 손을 댈수 없습니다. 그냥 꿈은 깨는 것이지, 꿈을 뭐 이래 바꿔 볼까 저래 바꿔 볼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 꿈이에요. 그래 아무리 바꿔도 꿈은 그냥 깨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모든 게다 꿈입니다. 이게 통해버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꿈도 없고 뭐 깸도 없고 그런 게 차이다. 꿈이 있고 뭐 깨어있는 게 없고 그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뿐이야, 이일 하나뿐. 하여튼 이것 하나가 분명하게 돼. 요 하나가 명백해지고 요 하나가 분명한 것이지. 뭐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뭔가 좋은 걸 추구하고 싫은 건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 이제 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게 어디 공부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이 있다니까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거든, 요거 하나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요일 하나가 있거든. 요것만 분명히 잊으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분명히 잊으면 돼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말고, 현재를 살펴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짓 하면, 그다 망상. 꿈을 보는 겁니다, 꿈. 과거도 꿈이고, 현재도 꿈이고, 미래도 꿈이에요. 진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그냥 이거라. 여기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분명할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밝고 분명할 뿐이라고. 이 일이 이렇게 명백할 뿐이지, 여기 뭐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 그냥 이일 하나일 뿐이야, 여러분. 그냥 이일 뿐이라고. 그냥 이거 하나라. 하여튼 이것만 분명해 주면 됩니다. 뭐 따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성화신불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성화신불이랑 딴게 아니에요. 화신 온갖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온갖 일들,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온갖 세계를 자성의 세계가 다 꾸미고, 이 자성을 깨달아 버리면은 뭐 이런 세계가 따로 있질 않고 원래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자성화신불이에요.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이 모든 걸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이 세계는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이 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냐.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소리가 들려. 물소리, 아주 물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고 물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물이 언제 나를 괴롭히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인 거죠, 그게. 모든 것은 마음의 일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제 이게 밝지 못하니까, 이게 확실치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데 이제 끄달리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게 명백해져야 이제 그럼 뭐 이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보신불입니다. 비유하자면은 하나의 등불이 천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합니다. 실성 속에서 선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보신불, 삼신불 할 때, 보신불은 말 그대로 과보로서의 부처란 뜻이니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확인하는 부처 이런 뜻입니다. 본래 부처지만은 우리가, 본래 자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 깨달아 있지만은 공부를 해서 지금 다시 깨닫지 않으면은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죠. 그래서 이제 보신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은 이거는 이제 뭐 육조스님의 또 독창적인 해석이고,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해석은 또 독창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보신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 본래 우리 마음이 본래가 이런 우리 본래 면목이랄까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근본이 갖추어져 있죠. 그는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망상 속에서만 살아온 게 이제 중생의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 아 이게 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뭐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원래 아무 일 없는 본래의 본성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의 결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보신불이라는 뜻이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것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만 보신불이라 원만 부족함이 없는 본래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한 줄을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은 하나의 덩굴이 천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그렇죠. 천년 동안 어두운 덩굴 속에도 불한번탁 켜는 순간에 밝아집니다. 하나의 지혜가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왜? 본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없는 거를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을 법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깨달음을 갖추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망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천년 동안 넣고 있어도 꺼내는 건 한순간이잖아. 주머니 속에 보물을 보석을 넣고 있다는 이거는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적당한 비유죠. 주머니 속에 그다란 보석을 넣고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면은 아주 뭐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문득 알고 꺼내는 건 한순간이죠. 본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년 동안의 어둠도 한순간의 지혜로서 이제 밝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이걸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지, 딴 법은 없습니다. 특히 불교를 공부를 하고 절에 댕기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망상이 있어요. 이게 불교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부처님이니, 보살님이니, 신령이니, 제스천이니 하는 그런 귀신들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고 공양을 올리고 착각이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딱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망상입니다, 전부가. 근데 그걸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하면은 실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당연히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주니까.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어, 진짜 있네 이래 되는 거라. 그 지가 만들 줄 모르고. 예. 망상입니다. 100% 망상입니다. 전부 자기 마음이 만든 겁니다. 분명히 경전에 나오잖아.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건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부 망상입니다. 그런 거에 이제 속으면 꿈을 못 깨는 겁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뭐 온갖 일이 나타나는데 그 꿈인 줄 모르면 다 속죠. 똑같습니다. 실상은 그냥 아무 뭐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고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이런 어떤 그런 장엄물들, 이 장엄물이라고 그래요. 장엄이나 장식물들이죠. 장식물들.
무슨 뭐 가면 뭐 대웅전 하면 뭐 석가모니 부처에 뭐 협십을 해가지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고 또뭐 관음전에 가면 관세보살, 지장전에 가면 지장보살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또 삼승 뭐쪽 해가지고 뭐또그 전부 다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인형이죠. 그 산신령 또 가면 신령도 인형이나 아니면 그림을 족자로 그려 놓고 뭐그 앞에다 향을 피우고 밥도 갖다 놓고. 근데 그거 이제 그 방편인데 장엄물이라고 그래. 장엄물. 그게 이제 장엄이라고 그래. 장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장엄이란 말은 장식, 엄은 그때 아름다울 엄자입니다. 장은 장식할 장자고 예쁘게 장식한다는 뜻이 법계를 예쁘게 장식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화신불의 세계를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방편인데 그걸 뭐 방편이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는 꿈을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 그림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교 독실한 불교 신도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 놓기 전에 뭐 절에 가서 백일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를 따라다녔는데 제 기억은 절에 가서 대웅전 법당 안에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 들어가면은 이 그려놓은 그림, 사람 그림, 뭐 만들어 놓은 인형 저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어릴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저런 게 그래서 까먹고 어머니 보통 나는 마당에 놀고 맨날 그랬거든 그뭐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하여튼 저런 것들이 이제 이게 망상을 일으키니까 아마 뭐 어릴 때부터 그거 보기 싫었겠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게 그 무엇이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도 사람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저거를 저걸 사람이면 저거 만드는 사람을 불모라 그럽니다. 불모. 부처를 낳는 엄마다 그런 뜻으로 써요. 불상 만들고 불화 그리는 사람 스님을 불모라 그래요. 불모. 부처님을 만들어낸다. 불상을 만들어내고 불상을 그리는 거지. 어떻게 부처를 만드는 겁니까? 부처를 낳는 엄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써.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망상을 없애라고 만들어 놓은 걸 망상을 조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뭐 밥도 갖다 바치고, 뭐 향도 갖다 바치고, 과일도 갖다 놓고 빌고. 궁디를 터도 차분히 속이 시원하고. 실상을 왜, 그 분명히 경전에서는 다이 법을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부처님,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란 거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 놓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쏘아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방편입니다, 방편. 진실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진실은 이것뿐입니다. 아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성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이한게 진실일 뿐이에요. 어떤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이제 그런 그런 일이 이제 없지요. 저도 제가 요즘도 뭐 친구 아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 절에 잘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가면은. 부처님한테 우선 인사부터 하고 오느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 부처님 어디 있는데? 그 이제 법당에 가서 절 한번 하고, 물론 절하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는 막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원래 다 방편으로 만들어 놓는데, 병이 나왔으면 약은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방편을 극복해서 뭐 이제는 방편은 내버려 두고,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실은 이것뿐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히 해서 그런 어떠한 망상, 방편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보는 순간에 달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예?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손가락을 보는 순간에 손가락이 달을 가려버려요.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진실, 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은 그냥 이거거든.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 이게 어쨌든 이거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거지 뭐,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가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지. 그건 망상이죠. 늘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것도 뭐지 잘못된 거예요. 앞날을 생각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앞날을 생각하는 것은 뭐, 언젠가는 나도, 응? 진실을, 실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겠지 하는 희망을 막 가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봐버리면은, 이게 명백해지면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항상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수상 행식이 있질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변함이 없고 뭐 의심할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다는 것은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다고,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기분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아직 이 실상을 보는 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뭐 특별히 욕망이 더 많고, 무슨 뭐 감정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이 바른법을 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특별히 더 어두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켜면 되는 거지. 어둠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분명해지면 돼. 이것만 통하고 이것만 분명해지면 되지. 불만 켜지면 되지. 어둠에 대해서는 뭐더 짙게 어둡냐, 무슨 얕게 어둡냐, 뭐 오래된 어둠이냐,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망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실만. 이것만 와닿으면 되는 거거든. 이것만 확실해지면 돼. 이것만 분명해지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 이것만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네,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성과학이 밝다하는 것은 이제 마치 잠을 꿈을 꾸다가 꿈을 눈을 뜨고 꿈을 깨는 것처럼 그 영화관에서 영화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꿈은 이제 그런 망상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학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성과학은 왜 나누어집니까? 우리가 분별하니까 나누어져 있는 거고, 원래 자성에는 그런 게 없다. 둘로 분별되는 게 없다.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서 실성, 진실한 본성이라고 한다. 원래 이 진실한 본성에는 그런 분별이 없다.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선이다, 악이다,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바뀌다, 뭐. 하여튼, 모든 이런 분별하는 거는 전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원래 있는 자성에는 그런 건 없다. 여기에는 그런 게 아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여기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하여튼 여기에 한번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야 돼. 이거 보냐 이거 위에는 1절 돌아볼 게 없습니다. 살펴볼 것도 없고 고려할 것도 없고 신경 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만 통하면 돼요. 여기만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실제로 한번 이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합니다.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은 것, 응? 분별 없는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 속에서 막 그런 분별에 물들지 않은 하는 거, 안 끄달리는 거,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턱 이제 개합이 돼가지고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된저또 이상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여 살았던 그런 것에서 그만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해탈인 거고. 그러니까 원만 보신불이든 뭐저 천백억 화신불이든 무슨 뭐 청정법신불이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를 이제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뿐이에요, 부처는. 부처란 건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전까지 마음속에 막 온갖 무엇이 다 있어가지고 마음이 뭘로 온갖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희한한 경험이죠. 희한한 일이요. 뭐 근데 뭐 사실이 이제 이러니까 여기 딱 들어맞아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 일이 없네. 세상 편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으니까 뭐 말하자면 정말 병든 사람이 갑자기 뭐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아주 뭐 아무 그게 없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일.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극락정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 그냥 이것뿐이요. 바로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 자리고 바로 이거고 요 하나뿐입니다.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뭐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밝고 분명할 뿐인 것이. 이거 뭐 의심할 수 없이 명백한 거지. 이일 하나뿐인 거죠. 뭐또 저런 게 있나 하고 막 이렇게 또 따라가 버리면 그 망상입니다. 따라 안팎이 없고 가깝고 멀는 게 없고 이제 분별할 게 없어져야 이게 진짜 백인 거지. 또뭐 저런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부려먹고 막 망상이에요. 이거라 이게 뿐이라고 이게 하나뿐이라고 이게 부처입니다. 저게 부처가 아니고 이게 부처라고 이게 불상이 부처가 아니고 받들어 모시는 게 부처가 아니고 이게 부처라고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고 이게 우리 모두의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이 하나 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 이 하나가 이게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만급 동안의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되고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 망상에 떨어지는 것도 순간이고 그 꿈을 깨는 것도 순간이고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뭐 망상 속에서 살았는데 한번 탁 이제 여기에 한번 딱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이제 잠을 딱 깨는 이런 경험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요 감각을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꿈
망상 속으로 빠져들어 가다가도 다시 딱 돌아오고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따라가다가 오고 따라가다가 오고 이제 이래 하는 게 시간이 자꾸 저기에 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망상을 따라가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이게 이제 공부인 겁니다. 그게 수행,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그러려면은 어쨌든 여기에 한번 개합이 돼야 돼. 여기 한번 통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거든. 아무 일이 없어, 한순간에. 아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정신 말하자면 이렇게 활짝 깨어 있습니다. 모든 일다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눈 감고 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활짝 깨어 있는데, 근데 딱 이게 초점이 딱 맞아 있으면 머무는 데도 없고, 어떤 분별에도 따라가질 않는 그런 힘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고 탈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비틀비틀하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자꾸 타다 보면 나중에는 잘 타죠. 그런 겁니다. 법은 이법 하나뿐입니다. 다른 법 없습니다.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도입니다. 요거 하나뿐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망상입니다. 왜? 분별되는 거니까. 분별 안 되는 거는 딱 요거 하나뿐이거든. 분별되는 거는 전부 망상이에요. 전부 망상. 분별 안 되는 거.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요 진실은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여기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없는 자성이 진실이고, 둘이 없다는 게 바로 분별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둘이란 말은 항상 분별이 된다는 뜻이고, 나눌 분자 아닙니까? 별도 나눌 별자입니다.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누어지는 거는 망상이고,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니까 이게 진실이다 이겁니다.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둘로 나눠지지 않는 요것만 한번 여기만 통해서 요것만 한번 딱 밟아가지고 요것만 분명해지면은 여기서는 아무 일이 없고 또 둘로 나누는 그 버릇 망상하는 버릇 따라가 보면 또 온갖 일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나면은 끄달리니까 기분이 안 좋지.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끄달림이 없으니까 아주 쾌적하죠. 쾌적합니다. 쾌적. 아무 일이 없으니까 쾌적하지.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끄달리 가면은 쾌적하지가 않아. 말하자면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은 건강할 때는 자기가 몸이 쾌적하잖아. 아무, 뭐, 근데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 아프면은 거기 계속 걸리게 하잖아요. 걸리. 안 쾌적해, 몸이.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딱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주 상쾌하고 쾌적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놀고 막 아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지 못하면 이제 저늘 스트레스가 있지. 뭐 기분이 좋아도 스트레스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스트레스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도 스트레스고 틀리게 생각해도 스트레스고. 뭐 하나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뭐라고 할게 없고 왜 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겁니다. 여기에 개합을 하고 개합을 한 뒤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게 공부입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한순간 분별을 해서 둘로 나누게 되면 만겁 동안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된다는 것은 그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 또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킨다. 꿈을 탁 깨면은 겐지스 강을 모래알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은 꿈은 딱 깨는 순간에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곧장 무상 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법안들이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 곧 보신불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이야 이거 하나. 뭐 요 내용 다음 시간에 하고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 다음도 없고 사실은 뒤도 없고 앞도 없는 겁니다. 바로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습니다.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뿐. 이거 하나뿐. 마음도 없고 몸도 없고 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 부처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이거 하나뿐이라. 이거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진실은 단지 이거 하나뿐이라고.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딱 요일 하나뿐이거든. 딱 요일 하나뿐.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딱 요일 하나뿐입니다. 이일 하나뿐. 이일 하나뿐. 분별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요일 하나뿐이야. 요 하나뿐.